김용 박사님은 한일 장신대 총장을 역임하시고 아태 지금 생명학 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본 포럼의 공동 조직 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사를 해주시라고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저로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평화의 새로운 담론, 평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 새로운 평화에 대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이 포럼에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난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처음부터 오늘까지 전쟁이라고 하는 폭력, 그리고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패권 경쟁, 그리고 살생, 희생, 이러한 처참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제 잔뼈가 붉어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금년이 1945년 민족이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 광복해부터 70년이 된 이런 해, 새로운 생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진로를 찾고 그 길을 조금이나마 걸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포럼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을 이 순위에 환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생각하기를 지난 70년, 아니 지난 세기, 지난 세기는 평화를 만드는데 인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갖고 있고, 그리고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제연합, United Nations를 창조해서 미니 평화를 지키려고 했지만, 근대 국가는 평화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전쟁을 도모한 그런 처참한 인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2015년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평화에 대한 비전을 창출하고 새로운 담론과 새로운 방법으로 평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과정에 초대하는 것이 저로서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정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군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미니, 아니 이 우주에 있는 생명체가 강력하게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이제는 함께 사는 이런 조화로운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환영사에 대신해서 취지 비슷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시간이 여의치 않은데도 이렇게 일찍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제주도에서 그리고 예술의 전당 맡으신 분이 와서 이렇게 축사도 하시고 그리고 환영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지금 오늘 시작하는 여기에 아직도 도착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메달리스트의 창에 있어서 좀 많이 오셨는데 환영드리고요. 사실은 이 과정은 YWCA, 서울 YWCA, 전국 한국 YWCA 전국연합회 그리고 한국 YWCA 연맹이 이 운동을 전개해 왔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이번엔 제주도에서 이러한 과정을 창출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 환영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의의를 담아서